1945년 8월 15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일제 패망의 소식을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진실도 모른 채 그동안 일제의 연승 소식만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많은 조선인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만세를 부르짖었고 경찰서의 모든 유리창들이 깨진 것을 보고는 일제의 패망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심지어 많은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그냥 평범한 일본인 이웃이 화풀이 대상으로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지만 피해자의 대부분은 일제 경찰, 교사들과 앞잡이 노릇을 하던 조선인들이었다. 그런데 가장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일본 정부의 이기적인 행동들이었다. 일본 정부와 총독부는 이미 소련군이 이북 지역으로 입성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다. 일제의 패망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일본군의 수뇌부는 자신들의 가족만 몰래 대피시키고 이북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에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채 떠났다. 남아있는 100만 명의 일본인들은 그렇게 버림받게 된 것이다. 여자들의 경우 겁탈을 당하는 일도 허다했고 대부분은 소련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 나는 처음엔 우리 가족이 일본 본토로 돌아가야 한다고 어머니한테 전해 들었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조선에서 태어나 조선에서 학교를 나왔으니 조선이 내 고향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일본 본토의 일부라고 교육받아온 만큼 침략해서 빼앗은 곳이라는 생각은 절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본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만 말씀하셨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하루빨리 짐을 챙겨야 했다. 재산을 찾으러 어머니와 은행을 들렸을 땐 수많은 일본인들로 넘쳐나 있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두들 하루빨리 재산을 찾아 본토로 돌아가려는 이들로 보였다. 어떤 일본인은 헐값에 대규모 토지를 팔았으며 때문에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 조선인들도 생겨났다. 어느 일본인은 학생을 가르치던 교사였는데 실직하여 길바닥에 나앉게 됐을 때 자신이 가르치던 조선 학생의 집에 식모로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당시 일본인들은 갑에서 을의 입장으로 변한 것이다. 차라리 기반도 없는 본토로 돌아가는 것보다 한반도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일본인도 꽤 있었다. 한편 일본 본토로 귀환하는 것마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공식 송환선과 밀항선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 송환선은 민간인 소지 금액을 1000엔으로 제한했다. 재산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이들은 송환선이 아닌 밀항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사기당하여 모든 재산을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지만 송환선의 수화물은 휴대 가능한 보따리 정도였으니 그럴 바에 차라리 밀항선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처럼 힘들게 본토로 귀국하게 된 우리 가족은 당장 지낼 곳이 없어 친척 집에 부탁해 얹혀 살게 됐다. 그 좁은 집에 두 집안이 살려야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자주 생겨났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것은 본토인들의 외면이었다. 본토인들은 외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민폐 집단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외지에서 일본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각종 전염병에 시달리게 된다. 이에 본토인들은 우리를 세균 덩어리로 불렀으며 더러운 거지로 취급했다. 어딜 가도 본토인의 멸시를 받아야만 했고 점점 사는 게 괴로울 따름이었다. 심지어 혈통을 믿을 수 없다며 극심한 결혼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그 어떠한 멸시보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점은 본토인들의 이 말이었다. 너희들은 외지에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편하게 살았으니 이제 천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의 경멸의 눈빛에 더해 친척들의 무시까지 나를 괴롭혔다. 친척들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염치가 있어야지 라며 핀잔주기 일쑤였다. 물가는 살인적인 와중에 일자리 구하는 것마저 힘든 상황에서 더는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난 22살의 나이로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